계속해서 어떤 시 문장 두 번째 설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들 두 문장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부모님들 전에 나온 적 있어요. parents였죠. 오케이. 두명 이상이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라는 뜻의 s를 붙여서 parents 하면 부모님들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your parents겠죠. 오케이. 그래서 your parents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두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죠, day. 그쵸? 뭐 오늘이란 단어는 다들 아시죠? 오늘은 today죠. 그 다음에 어떤지 물어볼 땐 how죠. how가 어떤 시 대답을 들을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너의 부모님들은 뭐 day로 바꿔서 생각, 뭐 간단하게 할땐 day로 바꿔 생각해도 되고, day 대신에 뭐 your parents 뭐 이런 거 day를 쓰든지 둘다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day를 쓰든지 day 대신에 your parents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시키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부모님들 안만 길어봤자 day 그들은 피곤하시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부모님들 어떠시니 하고 싶으면 어떤지 궁금하니까 how고요. how 그 다음에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 뭐야? are죠. 그래서 how are 너의 부모님 your parents, how are they 한 거죠. how are they 그들은 어떻니 하고 싶으면 how are they 너의 부모님은 어떻니 하고 싶으니까 how are your parents 한 거죠. how are your parents, how are they 그 다음에 오늘 today 란말 붙여주면 되겠죠.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they today. 오케이. 그랬더니 그들은 피곤하다. They tired 어떤 시니까 be 동사 붙여서 they are tired. 누가 뭐뭐 한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얘가 피곤하니까 이렇게 합쳐서 피곤하다. How are your parents? How are they? 그들은 어때? 였으면 How are they? 너의 부모님은 어때니까 How are your parents today? They are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볼까요? 오케이.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이러고 있네요. 그 부끄러움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수줍음 많은, 부끄러움 많으니 뭐였어요? shy였죠, shy. 오케이. 그래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 이거 더 줘. 더 shy. 수줍음이 많으니 shy죠. The shy boy. The shy boy.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 shy boy. 남자 한 명이니까 뭐 The shy boy. 또 길다 그쵸? The shy boy. 길지만 안만 길어봤자 이것도 결국은 he인 거죠. 뭐이 자리에 그 남자란 말 넣으면 그는 누구니 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그는 누구니. 그는 누구니가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데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는 누구니니까 그는 누구니? Who is he? 그러면 이 he 자리에다가 더 shy boy를 집어넣으면 그 수줍음 많은 남자 아이니 누구니가 될 테니까 Who is the shy boy 하면 되겠죠. Who is the shy boy? 수줍음 많은 나이 shy boy 누구니? Who is the shy boy? 잠시만요. 오케이. Who is he? 하고 똑같은 Who is the shy boy? 물음표 해야 되겠죠. 묻는 말이니까 Who is the shy boy? 오케이. 그 수줍음 많은 남자의 뭐 어쨌든 아무리 길어봤자 어떤 남자에 대한 질문이니까 Who is he? 하고 똑같은 질문 Who is he? 해도 되고 여기에 그 수줍음 많은 남자에 하고 싶다면 Who is the shy boy? 그래서 더 샤이 보이 안만 길어봤자 했네요 여기. 그렇죠? 그는 나의 사촌 잭이야. 뭐 사촌 인제는 알죠? 사촌 인제는 알아야죠. He's my cousin Jack. 그래서 Who is the shy boy? 했더니 He's my cousin Jack이다. 그는 나의 사촌 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Who is he 한 거예요 이거. He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니까 Who is he? He's my cousin Jack. He 대신에 그는 누구니였으면 who is he? 그 수줍음 많은 남자 아이 더 shy boy 하고 he 하고 자리를 바꿔치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대화. 그 수박이 다냐? 그랬더니 그것은 달다 였습니다. 오케이, 그 수박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든다 했죠. 그 수박이 달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그 수박이 달다. 수박은 워터멜론인데 그 수박이 달다는 더 워터멜론 is sweet.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수박이 달다. The watermelon is sweet. 뭐 이걸 is로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달다였으면 it is sweet. it is sweet을 묻는 말 바꾸면 뭐니까? 그것은 단이라고 하고 싶은 뭐니까? is it sweet 하면 되니까 똑같이 그 수박 단이 하고 싶으면 is the watermelon sweet 하면 되겠죠. 그 수박이 답니까? Is the watermelon sweet? Is it sweet? 그거 다니? Is the watermelon sweet? 한번 길어봤자 is로 바꿔서 생각하면 더 간단합니다. Is it sweet? 그랬더니 그래 무슨 달아? Yes, it is sweet. It은 the watermelon 대신 왔죠. The watermelon is sweet. 오케이. 그 다음 표요. 그 국이 어떻니? 그것은 너무 짜다 이러고 있네요. 그 국은 더 습이죠. 더 습. 더 습. 그러면 더 습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것은 어떻니?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어떻니?를 생각한 다음에 그것 자리에다가 그것을 빼버리고 그국 집어넣으면 그 국은 어떻니가 되겠죠.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이죠.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it? 너 어때? 너 어떻게 지내니? 뭐였어요? How are you였죠. 똑같은 비동사 자리 똑같이 비동사 들어가고 너니까 you가 들어가고 그것이니까 is니까 How is it? 그거 어때? 그럼 그것 자리에 더 스프만 넣으면 되니까 그 국은 어떻니가 뭐겠어요? How is the soup? 하면 되겠죠. How is the soup? How is it? 그거 어때? 오케이. 그래서 더 soup.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서 대답하죠. 오케이. 그것은 너무 짜다. 짠이란 단어 생각나야죠. 모르는 사람들은 전에 공부 안한 거예요. salty였고요. 너무 짠. 이게 too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too가 또한 뭐 역시 이런 뜻도 있지만 너무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is too salty 하면 되겠죠. The soup is too salty. It is too salty. 너무 짜. 그래서 누가다를 만들고 있죠. 누가 그것이 어떻다? 어찌 어떻다? 너무 짜다. 이게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였네요. How is the soup? It is too salty.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 그 레몬들은 어떻니? 그랬더니 그것들은 너무 시다. 레몬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인 것 같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오케이 그래서 그 레몬들은 어떻니? 뭐 여러 개니까 비동사 뭐랑 같이 쓰겠어요? 여러분 생각했던 거 맞는지 볼까요? 여러분 생각했던 게 How are the lemons? 맞나요? How are the lemons? 그것들 어때? The lemons. day로 생각해도 되겠죠. How are they? 하면 그것들은 어떻니고요? 그것들 자리에 레몬들 넣었으니까 How are the lemons? 그 레몬들 어떻니? How are the lemons? 했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그것들은 너무 새콤하다. 새콤한이란 단어 알아야죠. S로 시작했죠? They are too sour. They는 the lemons 대신 왔죠. The lemons are too sour. 그래서 이게 how에 대한 대답이고요. 비동사 how are they 했고요. They are too sour. 그래서 여기에 are they 하고 있는 거죠. 여기 are they 했더니 대답할 때 they are 하고 있네요. how에 대한 대답이 too sour고요. 똑같죠. is it 했네요. 여기에 is it the soup is이니까 그것이가 is it 했더니 대답할 때 it is 하고 있죠. is it it is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 여기는 하다시가 없고요. 그 식당의 음식은 어떻니? 그래서 어떤 이그 식당의 음식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이거 그것 그것은 어떻니? 이시죠. 이는 어떻니? 그럼 그것은 어떻니는 뭐예요? 그것은 어떻니? 아까도 봤죠. How is it이었죠. How is it?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그 식당의 음식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저 음식이 뭔지 정도는 아시죠? 음식은
푸드고 그 음식이니까 더 푸드죠. 그럼 그 음식 어떻니 하고 싶을 때는 How is the food 하면 되겠죠. How is the food? 그 음식 어떻니? 어떤지 궁금하니까 How is it 또는 How is the food? 푸드는 푸드인데 어디에 있는? In the restaurant에 있는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래서 그거 어때 이 말이죠. 음식 어디에 있는? In the restaurant. Restaurant 하면 식당인데 in the restaurant 하니까 그 식당에 있는 이랬죠. 그 식당에 있는 푸드가 어떻니? 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영어에 어떤 씨는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어떤 음식 식당에 있는 음식 the food in the restaurant.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 식당에 그 음식 안만 길어봤자 아이고 고마워라. 하마터면 the food in the restaurant를 또쓸 뻔했는데 the food in the restaurant 또쓸 필요 없이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로 바꿔서 그것은 맛있어요. 맛있는 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It is delicious. 그래서 is는 뭐 대신 왔다. The food in the restaurant.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다면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 식당에 있는 음식 어때? 물었더니 대답은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delicious. 이렇게 길게 할 뻔했는데 안만 길어봤자가 있어서 it is delicious라고 간단하게 할수 있네요. How is the food? 음식 어때? 어떤 음식? In the restaurant. 그 식당에 있는 음식 어때? It is delicious. 오케이. 그다음에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라고 물어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공주 안만 길어봤자 여자 한 명이니까 she죠. 그러면 그녀는 예쁘니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 공주가 아름답다. 누가다부터 만들죠. 누가다부터 그 공주가 아름답다는 더 공주 여기 있네요. 더 프린세스 이즈 뷰티풀. 뭐 술자리가 모자라네요. 그래서 누가다죠. 이건 누가다. 누가다 더 프린세스 이즈 뷰티풀. 그 공주가 아름답다.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미리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맞는지 볼까요? 그래서 그 공주 아름다워요. Is the princess beautiful?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The princess 한번 길어봤자 she니까 is she beautiful? 하는 거하고 같은 규칙. Is the princess beautiful? Is she beautiful? 했더니 아이고 의외네요. 못생겼대요. 오케이. The princess 안만 길어봤자 she로 바꿔서 No, she is ugly. She is not beautiful. 아름답지 않아. 그다음 Your trip은 어떻니? 하고 있죠. Trip이 여행입니다. Trip 여행. 그래서 너의 여행 안만 길어봤자 또 그것이고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러면 그것 자리에 그것 없애고 이 자리에다가 너의 여행 your trip 넣으면 되니까 너의 여행은 어떻니 하고 싶으면 how is your trip 하면 되겠죠. How is it? How is your trip? 너의 여행 가 있는 친구한테 묻는 거죠. How is your trip? 이거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how is your trip? 너의 여행은 어떻니? 이거 왜 이러지? How is your trip? 너의 여행은 어떻니? 그랬더니 your trip 안만 길어봤자 your trip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서 지금 is it 하고 있는데 대답할 때는 it is라고 대답하는 거죠. How is your trip? 그랬더니 it is W로 시작하는 단어 있죠. 훌륭한 wonderful. How is your trip? 오케이. 그래서 it은 my trip 대신 왔죠. My trip is wonderful. 끝내줘. 재밌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저 강아지 좀 봐. 그랬더니 엄청 귀엽네. 그래서 뭐뭐를 봐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저 강아지를 보라 그랬어. 이 강아지가 아니고요. 저 강아지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거 하나니까 오케이. 가까이 있는 거 하나. 가까이 있는 거 하나는 뭐예요? 디스였죠. 근데 멀리 있는 거니까 디스 말고 뭐? 디스 말고 뭐? Look at that. 퍼피 하겠죠. Look at that puppy. 저 강아지 좀 봐. 그러면 저 강아지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거. 대답할 때 이시죠. 그것은 매우 very를 쓰겠네요. very. 그래서 그것은 매우 귀엽구나. It is very cute. 오케이. 그래서 that puppy 대신 왔죠. That puppy is cut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것이 못생겼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너는 좋아하지 않니 말고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만들겠죠.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죠. 누가 다를 만들었네요. 근데 not을 집어넣으니까 like 하다시인데 not 집어넣으려면 do가 튀어나와서 don't 만들죠.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그럼 넌 좋아하지 않니 하고 싶으면 얘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죠. 넌 좋아하지 않니는 뭐가 된다? Don't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 다와 누가 니를 만들어 봤습니다.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그럼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이것 뭔지 알죠? 저것이 that이었고 이것은 this죠. 그래서 왜안 좋아하는지 궁금하니까 why. 그 다음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don't you like. 그 다음에 이것, this 하면 되겠죠. Why don't you like this? 너왜 이거 안 좋아하니? Why don't you like this? 오케이. 그래서 this는 안만 길어봤자 한 개니까 it으로 바꿔 쓸수 있죠. 그것이 못생겼기 때문에 because로 시작하면 되겠죠. Because it is ugly. Why don't you like this? Because it is ugly. 오케이. 그다음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니? 자,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다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남자친구는 your boy friend인데, 아이고 길죠. Your boy friend인데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is he is handsome 하듯이 your boy friend is handsome 하면 아직 묻는 말 아닙니다. 누가 다죠? 누가 다? 누가? Your boy friend he가 is handsome 어떻다? 잘생겼다. Your boy friend is handsome. 얘를 묻는 말 바꾸면 되니까 얘를 일로 보내듯이 Is your boyfriend handsome? 하면 되겠죠. 네 남친 잘생겼니? Is your boyfriend handsome? Okay. Is your boyfriend handsome? Okay. 너의 남자친구 잘생겼니? Your boyfriend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지금 Is he handsome? 간단하게 생각하면 Is he handsome? 원래대로 생각하면 Is your boyfriend handsome?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he로 했죠. 그래, 그는 잘생겼어. Yes, he is handsome. 그는 못생기지 않았어? not 집어넣으면 되죠. He is not ugly.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떤 식 문장들도 너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